Hi, 10th Story friends! Are you having a good day? 좋은 하루 보내고 있나요? I hope you are! 쉐연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좋은 하루 보내고 있길 바래요. 오늘 우리 한번 재밌게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영어 실력 늘려보아요. 오늘 쉐연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꼬리에 관한 재미있는 책을 준비해보았는데요. 꼬리가 영어로 혹시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Tail! 바로 tail이죠! Let's read about all kinds of tails today. 다양한 동물의 여러 가지 꼬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Let's begin! 자, 우리 동물들의 꼬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Okay, let's read. Whose tail is long? Whose tail is long? Whose, 누구의 tail, 꼬리가 기니 란 뜻이죠. Whose tail is long? It's a horse. I think it's a horse. 자, 다음 거는 Whose tail is curly? Curly는 곱슬곱슬하다 란 뜻이에요. 누구의 꼬리가 이렇게 곱슬곱슬하니 란 뜻이죠. I think it's a pig. That's right. Okay, next. Ooh, whose tail is short? Short란 뜻은 짧다란 뜻이죠. 누구의 꼬리가 저렇게 짧을까? Next. Whose tail is furry? Furry란 뜻은 fur, fur, 털이란 뜻이고요. Furry는 털이 많니? 란 뜻이에요. Whose tail is furry? Next. 아하! Whose tail is feathered? Feathered. Feathered는 깃털이란 뜻이고 Feathered는 깃털이 달렸니? 란 뜻이에요. Next. Wow! Whose tail is stumpy? Stump. Stumpy란 뜻은 뭉뚝하다 라는 뜻이죠. 누구의 꼬리가 저렇게 뭉뚝할까? Bird. This one's a bear and that one's a bird. Next. Aha! Whose tail is scaly? Scaly란 뜻은 scale은 이렇게 비늘이 덮여졌고 딱딱하고 울퉁불퉁하다는 뜻이에요. Whose tail is scaly? 비늘이 덮여져 있니? 자, 이번에는 Whose tail is bumpy? Bumpy는 울퉁불퉁하다는 뜻이죠. 누구의 꼬리가 저렇게 울퉁불퉁할까? 라는 뜻이죠. Next. Whose tail is pointed? Point. Point는 이렇게 뾰족한 거를 말해요. 누구의 꼬리가 저렇게 뾰족하니? 라는 뜻이죠. Next. Whose tail is flat? Flat는 뜻은 이렇게 납작하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꼬리가 저렇게 납작할까? 저거는 거북이고 이쪽 거는 seal. 물개를 보는 것 같죠? 자, let's turn the page. Whoa! Whose tail is prickly? Prickly는 이렇게 따갑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꼬리가 저렇게 따가울까? Next. Whose tail is fat? Fat. 통통하다라는 뜻이죠? 누구의 꼬리가 저렇게 통통할까? 이거는 porcupine, 저거는 fat, 뚱뚱한 캥거루의 꼬리 같아요. Next. 자, 이번에는 whose tail is striped? 누구의 꼬리가 저렇게 줄무늬가 있을까? 호랑이 같죠? Next. Whose tail is like a ball? Ball은 공이란 뜻이죠? 누구의 꼬리가 저렇게 공 같을까? Bunny rabbit 같죠? 자, 이번에는 누구의 엉덩이예요? 읽어볼까요? Who doesn't have a tail at all? 꼬리가 전혀 없는 저 동물은 무엇이지? 저 누구는 누구일까? 자, 바로 우리죠. 우리는 꼬리가 없어요. 거의 모든 동물들은 다 꼬리가 있는데, 그쵸? 자, 텐스토리 친구 여러분, 재밌게 읽으셨나요? 오늘은 테일에 관한 재밌는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Whose라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한번 배워보았어요. 누구누구의 라는 뜻이죠?
whose tail? 누구의 꼬리? 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tail 말고 우리 다른 단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whose book?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의 책일까? 라는 뜻이고 whose cake? 이렇게 하면은 누구의 케이크일까?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너무너무 잘해주었고 우리 다음 책에서 또 만나요. I'll see you next time, Stan Story Friends. Goodbye!